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바슈 경찰에 의해서 물고문을 당하고 죽음의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는 그 절박감으로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던지면서까지 그 선배와의 약속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 선배와의 약속이 갖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한 개인 선배와의 약속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땅에 민주주의 반드시 실현시켜 나가겠다. 민중이 주인 되는 세상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다고 뭉친 그 대열, 그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 27년 전 박종철 열사는 자신의 목숨까지 기꺼이 바쳤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우리 박종철 열사의 그 의로운 죽음에 대해서 함께 분노하고 함께 공감했던 것 아닙니까? 바로 그래서 그 전두환 군사 독재에 맞서서 모든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마침내 6월 민주화 항쟁을 만들어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예, 박근혜 정권은 27년 전 전두환 군사 독재가 했던 것과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7년 전 전두환 군사 독재가 탁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고 하는 궤변을 늘어놓았다가 그게 통하지 않으니까 두 명의 경관이 과욕으로 그런 불상사가 벌어졌다. 요즘 이야기하는 바로 개인적 일탈, 그것도 바로 27년 전에 똑같이 써먹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국민 두 번 속지 않지 않습니까? 27년 전에도 우리 국민들 그 기만적인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에 맞서서 그 분노와 그 열정을 가지고 마침내 6월 민주항쟁을 이뤄냈듯이 국정원 댓글, 사이버사령부 댓글, 이런 민주주의를 압살하는 이명박 세력, 그것을 은폐하려고 하는 박근혜 세력, 단호히 응징해서 제2의 6월 항쟁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정부는 모든 것을 민영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철도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싸웠습니다. 이제 의료마저 민영화시키려고 합니다. 관련해서 보건의료노조 유지원 위원장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돈보다 생명을 기치를 들고 국민 건강권 쟁취를 위해서 싸우는 조직입니다. 보건의료조 위원장 유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한 해 진주의료원 폐업 반대, 그리고 공공의료 중요하니 공공병원 비율을 더 늘리자라는 투쟁을 함께해 주셨던 우리 촛불시민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 먼저 드리면서, 아직도 폐업된 상태에서 국회가 진주의료원을 다시 열어라는 국회 결의도 무시하고 홍준표 도지사가 아직도 진주의료원을 열고 있지 않음을 보고 드리면서, 그리고 우리 조합원들은 경남 도청 앞에서 노숙농성과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투쟁을 계속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6.4 지방선거까지 지속될 싸움이고 반드시 다시 열어야 할, 그리고 소중한 우리 국민들의 재산임을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상황이 이럴진데
박근혜 대통령은 박근혜 정권은 투자 활성화 대책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공공 분야를 민영화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몇 년 전 다큐 영화 시코를 보았던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시코 영화에는 아프면 돈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인 영국이나 유럽이 나옵니다. 그리고 정반대로 아파도 돈이 없으면 병원조차 가보지 못한 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라 미국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의료는 어디쯤에 있는 것입니까? 저는 이 중간쯤에 우리나라 보건의료 제도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의료민영화 반대투쟁을 지난 정권에서 열심히 해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병원은 돈을 벌어서는 안 된다, 영리법인이 안 된다라는 투쟁을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지금 박근혜 정권은 이것이 의료민영화가 아니라고 하면서 건강보험 제도가 유지되니 아니다. 그리고 모든 병원은 이미 민간 소유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미 민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민영화가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모든 국민들이 이것이 민영화가 맞는지 영리화인지 많은 질문들을 해오고 계십니다. 맞아. 여러분 의료민영화는 반대해야 되는 것은 맞죠? 네. 의료민영화 절대 되면 안 되는 거 맞지요? 네. 이렇기 때문에 의료민영화가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영국과 미국식 의료제도 중간에 있는 우리나라 이 그동안의 의료제도가 물론 94%가 민간 소유이긴 하지만 건강보험 당연 지정제 그리고 수가를 국가가 규제를 함으로써 그래도 그나마 미국식 의료로 가는데 발목을 붙잡으면서 지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병원 안에서 수익이 난다면 그것은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규제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병원은 비영리법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박근혜 정권이 발표한 투자 활성화 대책은 이러한 모든 규제를 없애겠다는 겁니다. 의료와 교육을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으로 규정하고 여기에 자본인을 만들어서 부대 사업을 하라고 합니다. 병원에서 아파서 환자들이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 성심성의껏 진료받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환자들에게 건강보조식품 그리고 화장품 그리고 온천 숙박 관광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벌어서 자법인을 통해서 바깥으로 이 수익을 빼나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주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식 의료로 가겠다고 하는 지난 몇 년간 우리가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고 무상의료를 하자고 했던 이런 요구들은 깡그리 무시한 채 자본의 요구 그리고 정권의 요구대로 병원 보고 돈을 벌어라 하는 제도를 열려고 합니다. 이것이 의료민영화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교육과 보건의료, 철도, 가스 이런 공공분야는 재벌들이 투자를 해서 이익을 남기고 돈을 버는 분야가 아닙니다. 국가가 당연히 책임지고 국민 복지로 돌려줘야 하는 분야입니다. 마땅히 국가가 책임져야 될 분야를 시장에 내맡기는 것, 그것이 민영화입니다. 그래서 환자를 국민을 대상으로 무제한 돈을 벌어라, 모든 규제를 풀겠다고 하는 이번 투자 활성화 대책은 의료민영화 정책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막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를 어기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그래서 이미 사태를 압박받고 있는 저 청와대에 앉아있는 박근혜 정권이 헌법 제34조 모든 국민은 건강한 권리를 가지고, 그래서 국가는 사회복지와 사회승진에 노력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헌법 제34조마저 어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박근혜 퇴진을 외치고 이 차가운 자리에서 촛불을 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OECD의 최하위 수준인 건강보험 보장성 획기적으로 늘려서 우리 국민들이 민간보험 들지 않고 매달 꼬박꼬박 내는 보험료로 병원 가서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의료, 그리고 OECD의 3분의 1, 4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는 보건의료 인력을 확대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의료, 그리고 진주의료원 같은 공공병원을 다시 여는 것을 시작으로 공공의료, 지역의료를 확충하면서 모든 국민이 어디에 있든 얼마나 아프든 돈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의료, 그런 의료를 오히려 만들기 위해서 지금 정가숙가처럼 밀어붙이고 있는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해서 우리 국민들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100만 범국민 서명운동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국회에서 서비스 발전 기본법 날치기 통과시키려고 하거든 우리 함께 막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의료민영화 강행한다면 저희 보건의료조 4만 3천 조합원들이 우리 국민들과 함께 총파업을 통해서라도 막아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23일간의 파업이 끝났지만 철도를 지키기 위한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도부가 구속되었고 여전히 정부는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발언은 이영희 철도노조위원장 직무대행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큰 함성으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이영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감사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기 모이신 동지 여러분들께서 저희 철도노동자들이 철도파업을 하는 동안 굳세게 연대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박근혜 정부와 철도공사 측에 무자비한 탄압이 있었지만 여러분들 지지와 성원 때문에 저희들은 23일 동안 힘차게 파업투쟁을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철도를 절대 민영화시키면 안 된다는 전 국민적, 전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2만 1,000명 철도노동자들을 대표해서 제가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난 목요일 법원에서는 우리 김명환 위원장 동지를 비롯한 지도부 동지 5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저희들은 법적 절차에 따라서 합법적 파업 투쟁을 벌였고 여야 정치인들이 중재에 나설 때 그것을 존중해서 어렵게 파업 투쟁을 철회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도부 동지들은 자진해서 경찰에 출두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법원은 증거를 없앨 수 있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우리의 지도부 동지들을 구속시켰습니다. 도대체 국가 기강을 문란시키고 있는, 문란시켜놓은 서상기, 정몽원, 김무성 의원들은 무혐의로 처벌하고 사회 공익을 위해서 투쟁했던 노동자들은 구속시키는 이 검찰과 법원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까?
문제를 즉각 석방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이번 기회에 철도노동조합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대량 해고, 대량 징계, 손배 가압류, 강제 전출 등 온갖 탄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진정 정신이 똑바로 박힌 정부라면 철도 공공성을 위해서 정의롭고 합법적인 파업투쟁을 벌린 철도노조를 탄압할 게 아니라 철도가 죽든 말든 신경 쓰지 않고 자기의 정치적 추세와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정치권을 기웃거리고 있는 이 정신나간 최현의 출동무사 사장을 사퇴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수소발 KTX 민영화를 철회시키고 노조 탄압을 분쇄하기 위한 첫 번째 투쟁으로 임금을 나누는 투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번 파업 투쟁으로 발생된 임금 손실분을 우리 모두가 함께 책임지는 그런 투쟁을 시작하고 있는데 아직 마감이 되지 않은데도 80%의 조합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감철 같은 단결력으로 박근혜 정부가 철도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대량 해고와 강제전출을 현실화시킨다면 파업 명단을 다시 작성해서 여기 모이신 시민 여러분들과 민주노총과 함께 2차 총파업투쟁을 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인 지지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문익환 목사님의 20주기 추모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문익환 목사님을 추모하는 촛불음악회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부 여는 말씀으로 평화통일을 위한 6.15 공동선언 실현을 위해 남북 해외가 모인 6.15 남측위원회 상임대표 의장이신 이창무 의장님을 모시고 이부 여는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와 함성으로 이창무 의장님을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이신 추운 날씨에도 참고 이 자리를 지켜주신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상임위원장 이창복입니다. 여러분들께 큰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뜻깊게도 오늘은 늦봄 문익환 목사가 돌아가신 지 꼭 2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일제시대의 저항 시인의 상징이 윤동주 시인이라면 민주화와 통일운동의 상징은 문익환 목사이십니다. 우리가 늦봄 문익환 목사를 소리쳐 부르며 기억하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 역사는 결코 거꾸로 되돌릴 수 없다는 분명한 선언이자 역사의 퇴행을 막고자 노력하는 굳은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정상적인 나라라면 지난 대선에서 발생한 국정원 댓글 사건, 군의 대선 개입 사건만으로도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이 당연히 진행됐어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오히려 최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 윤석열
수사팀 해체 등 관권 부정 선거의 흔적을 감추고 지우기에 바빴습니다. 이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이며 주권적인 국민에 대한 도전입니다. 지금 박근혜 퇴진 후보가 터져나오고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은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그 사람들이 내는 반대의 목소리가 아니라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사랑하고 이 나라가 국민이 주인 나라임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모든 국민의 요구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현 사태의 본질은 한마디로 우리의 필요서 생취한 대통령 직선제의 부정입니다. 이 직선 대통령제를 쟁취한 것이 87년 6월 항쟁이었고 그 거대한 민중의 힘의 바탕에는 늦봄 문익환의 허위적인 투쟁이 있었습니다. 늦봄 문익환의 불굴의 투쟁 정신을 오늘에 되살려 꺼져가는 민주주의 촛불을 모두 함께 밝혀들고 덕을 문이라고 지르고 힘차게 나아갑시다. 그제 북한에서 중대 발표를 했습니다. 남과북의 상호 비방을 무조건 중단하자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먼저 적대 행위를 중지하겠으니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하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중대 발표가 나온 지 12시간도 되지 않아서 박근혜 정부는 터무니없는 주장, 비핵화 행동부터 먼저 하라면서 거부하였습니다. 어찌 이리 경박한 정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상대방의 제안에 대해 이렇게 쉽게 거부하면서 인도주의를 앞세워 이산가족 상봉은 하자고 하고 통일은 대박이라고 외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정령 통일을 지향하는 정부라면 다시 한번 심사숙고할 것을 요구합니다. 작년을 겪은 전쟁기를 또다시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정권은 유한하지만 통일된 조국에 살아가야 할 우리 민족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통일의 선구자 늦봄 문익환 목사는 일찍부터 민이 주도하는 통일을 주장하였습니다. 이 정부는 남북관계를 국내 정치용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이 앞장서야 제대로 된 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올해도 중단 없이 민의 힘을 믿고 민이 앞장서서 평화실현 통일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시민 여러분, 문익환 정신은 한마디로 양심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묻고 싶습니다. 지금의 양심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민주주의의 회복입니다. 지금의 양심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평화와 통일을 실천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늦봄 문익환이 되어 높은 벽을 넘고 차가운 철조망을 건너 민족이 부활하고 민족이 부활하는 그날까지 두려움 없이 전진 또 전진합시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곧바로 촛불음 마켓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촛불음 마켓를 기획한 박진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말씀을 너무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일체의 연설이 없는, 일체의 군더더기가 없는 공연을 펼쳐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연의 첫 무대를 열어줄 우리나라 여러분을 여러분의 힘찬 함성과 박수로 크게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문익환 목사님의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오늘 소중한 시간들이 될 것 같습니다. 힘차게 신나게 경의선 타고 함께하겠습니다. 모두 함께 경의선 타고 지나시는 주 저 넓은 광야로 올 거야. 모두 함께 경의선 타고 보고 싶은 내 경제 온 세상 사람들 보고 가는 경의선 사람들이고 보고 가는 경의선 전화가 넘쳐 뒤에는 경찰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습니다. 문익환은 누구였던가? 통일운동가, 민주투사, 신학자. 하나의 종이로 문익환이란 인간을 쪼갤 필요는 없다. 순수한 열정으로 삶과 인간을 사랑한 정말로 아름다운 사람. 이 한마디로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신상 참배를 거부하는 동맹 휴학을 주동해 문익환은 숭실중학을 그만두게 된다. 조용한 그의 내면에 숨어있던 강한 신념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사건이었다. 다시 만주로 돌아와 광명중학교를 졸업한 그는 교사와 목사의 갈림길에서 잠시 고민을 하게 된다. 그러나 어떠한 길을 가든 그는 민족을 위해 진정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다. 문익환은 좌우익이 충돌하는 것을 목격했다. 한민족이 서로 다른 이념 때문에 싸우는 모습은 그에게 상당한 위기의식을 던져주었다.
이러한 상황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한 그는 끝많은 이들과 함께 복음동지회를 만든다. 민족 문제를 정치가들에게만 맡겨둘 게 아니라 그들 스스로 뭔가 할 일을 찾아보자는 의도에서였다. 어릴 때부터 길러진 민족적 사명감이 여기서 큰 힘을 발휘한다. 장준하의 죽음은 문 목사에겐 엄청난 충격이었다. 장준하의 사진을 자기 방 문 앞에 걸어놓고 자신의 용기 없음을 책망하던 문 목사는 그의 관을 내리며 마침내 그가 못다 이룬 일을 대신할 것을 결심하게 된다. 문 목사는 관갑이 다 된 나이에 민주화 운동의 최전선으로 달려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첫 부엌 당시 그는 58세였다. 이제부터 그의 이력은 민주화 투쟁, 이딴 투옥과 추옥으로 화려해지기 시작한다. 그는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 여겼다. 참 민중의 삶을 보고 민중의 진짜 힘을 느끼게 되었기 때문이다. 80년의 봄, 광주 민주화 항쟁으로 그는 6개월 만에 다시 구속됐다. 이제 감옥은 정신력의 수련장이 아니라 여생을 보내야 할 삶의 둔지가 되어버렸다. 계속되는 시련. 그러나 문 목사는 이것이 예수의 고난에 더욱 가까이 가는 길이라 믿었다. 성집행 정지로 그는 31개월 만에 풀려나온다. 어느새 그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제야의 지도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것은 겨우 자유의 몸이 된 그가 언제든지 다시 감옥에 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란 뜻이기도 했다. 우리는 확실한 최종적인 승리를 통해서 아주 앞으로 더 전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989년 3월 25일 우리나라 현대사의 한 사건으로 기록될 만한 일이 일어났다. 남한의 한 민간인 목사가 북한 평양공항에 도착했던 것이다. 아, 근데 너는 얼마나 찾았는데 서울에서? 문 목사는 김일성 주석을 먼저 힘차게 껴안았다. 우리 분단 50년을 넘기지 맙시다. 그의 진심 어린 첫마디는 이랬다. 그는 자신의 방북을 결코 후회하지 않았다. 아무도 엄두를 낼 수 없는 일이기에 자기라도 해야만 했던 일이다. 그가 갈 엄두를 냈으니 다음 사람은 그곳에 가기가 한결 쉬워졌으면 싶었다. 1991년 범민련 남측본부결정준비위원회 위원장을 맡는다. 그해 6월 소위 군신정국에는 죽은 이들을 위한 장례위원장을 죄다 도맡다시피 한다. 그는 누구였나? 대중집회에서 언제나 그 모습을 볼 수 있었으니 민주투사였다고 해야 하나. 불법인 줄 뻔히 알면서도 북한에 다녀오고 언제 어디서나 통일을 외쳤으니 통일운동가라는 이름을 붙여야 할까. 그는 스스로 불씨가 돼 오늘의 이 뜨거운 불길을 지핀 장본인이다. 그와 동지가 되는 데는 아무런 조건이 필요 없었다. 나이, 성별, 직업, 종교 어느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저 다가가서 가만히 손을 잡거나 어깨를 걸면 됐다. 그는 항상 모든 사람과 더불어 살기를 소망했다. 어린애 같은 순진함과 소년 같은 열정으로 언제나 세상을 보듬으려 했다. 그는 넉넉한 품을 가진 사람이었기에 무엇이든 포용할 수 있었다. 편가르게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그를 무원칭론자라고 비난하곤 했다. 그의 마음은 항상 열려 있었기 때문에 언제나 솔직하고 용감했다. 손익계산에 능한 사람들은 그런 그를 무모하고 충동적인 사람으로 매도하곤 했다. 그는 다만 몹시도 순수한 사람이었을 뿐이다. 세상은 그의 순수한 열정과 순수한 사랑과 순수한 소망을 상처내기 일쑤였다. 하지만 세상으로부터 끊임없이 상처받으면서도 그는 쓰러지지 않았다. 결코 타협하지도 않았다.
그는 쓰러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넘어져 아파하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던 사람이었다. 자신에게 상처주는 세상을 용서하고 끝내는 온몸으로 뛰어앉는 사람이었다. 이제 남은 사람들이 그를 일으켜야 할 때다. 죽은 그를 되살려 그의 자리에 언제나 활활 타오를 촛불을 켜야 할 때다. 마음을 모으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 문익헌 목사님과 전태일 열사를 비롯한 수많은 선배 열사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루고자 했던 민주주의와 통일된 세상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의지를 다지면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상.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연 무대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90년대를 강타했던 환상의 하모니를 자랑하는 노래패 새하늘 새땅입니다. 여러분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믿음 문익환. 이게 누구 손이지? 어두움 속에서 더듬더듬 손이 손을 잡는다. 잡히는 손이 잡는 손을 믿는다. 잡는 손이 잡히는 손을 믿는다. 두 손바닥은 따뜻하다. 인정이 오가며 마음이 마음을 믿는다. 깜깜하던 마음들의 이슬 맺히며 내일이 밝아온다. 여러분, 통일 새해에도 건강하고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두 분께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그런데 사회자가 부끄러운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이미 들어가셨기 때문에 저도 제가 드린 말씀을 잠시만 번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대단히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려야 될 순간입니다. 오늘 이 행사를 준비하는데 대단히 많은 비용이 들었습니다. 상당 부분은 통일마지가 감당을 했습니다만은 마지막으로 이 무대를 꾸미는 데 든 비용을 지금 아직 외상값을 치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대 음향, 조명, LED, 현장 중계 등 약 2천만 원의 예산이 드는데요. 그 중에 절반인 1천만 원을 오늘 음향회사 대표인 조음향 대표 김동호 씨께서 기부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남은 금액이 1천만 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 1천만 원을 모으는 기적을 한번 이뤄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금요원들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자, 이런 순간에 항상 고민되시죠? 얼마를 내야 될까? 제가 지금부터 금액을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봉 1천만 원 이상이신 분은 만 원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2천만 원 이상이신 분은 2만 원을 내시면 되겠고요. 당연히 3천만 원 이상 고액 연봉자들은 3만 원씩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11조 방식으로, 절에 다니시는 분들은 자녀 입학 기원 기왕사 하시던 방식으로 헌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모금요원들이 여러분 앞을 지나갈 때 정성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을 이루어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의 마음을 모으는 동안 이 무대를 따뜻하게 달궈줄 훈남 가수 두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마을 출신의 손병희, 이지상 씨를 소개합니다. 여러분의 큰 박수가 필요합니다. 예, 두 분의 무대 이후에는 90년대 대학가를 뜨겁게 달궜던 원조 아이돌 조국과 청춘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역시 힘차게 여러분의 박수 함성으로 맞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재성입니다. 이렇게 시원한 날에 기타 치니까 좀 그래요. 죽겠어요. 예, 지금 저희 뒤에 온 친구들이 조국간 청춘입니다. 지금 청춘은 어딜 가고 조국만 남아있죠. 저기 이지상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조국간 청춘 출신입니다. 함께 부르실 곡은 조국간 청춘에서도 불렀었고 노래마을에서도 불렀었던 여러분 유민석 씨 아시죠? 네. 자, 민석이 형 여기 어디 계세요? 유민석 씨. 바로 여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이지상 씨 뭐 얘기 없어요? 네, 아 저는 저기 자막에 나왔던 중년이란 말에 충격을 받아서 네, 별로 뭐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아, 네. 네, 작년 이지상 씨였습니다. 네. 자, 백두산 이 노래 아시는 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요 집회를 말하면 추워요. 진짜 춥습니다. 네, 현장입니다. 멀건 많이 달리던 천사의
세상은 내게
신나게 하늘을 나는 꿈, 물고기가 되어 펄떡펄떡 뛰며 강과 바다를 누비는 어처구니없는 꿈 말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년 비나이다. 밝고 싱싱한 꿈한자리, 평화롭고 자유로운 꿈한자리, 부디부디 정제주사이다. 부디부디 정제주사이다. 부디부디 정제주사이다. 아
Yeah.
합창단은 우리 역사상 최초의 민주시민 합창단 자랑스러운 평화의 남 합창단에게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추운 날씨에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고 여러분이 정성을 보태주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453만 870원이 모아졌습니다. 기적을 이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문익환 목사님의 가족 대표이신 문성근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모셔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문익환 목사는 민중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민중의 힘을 믿었습니다. 89년 3월 평양을 방문해서 김일성 주석과 당당하게 회담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민중의 힘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려 연방제 그거 부지하세월입니다. 우리는 이념으로 분단됐고 전쟁까지 치렀는데 어떻게 외교와 국방을 합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이산가족들이 죽어가고 있으니 먼저 이산가족부터 만나게 합시다. 경제와 문화 교류부터 시작합시다. 이렇게 설득해서 합의했던 내용은 11년이 지나서 2000년 6.15 선언으로 그대로 부활했습니다. 2007년 14선언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 정권 들어 단 6년 만에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서민의 삶은 갈수록 고통에 빠져들고 민주주의는 어처구니없게도 유신시대로 회귀하고 말았습니다. 촛불시민 여러분, 이 어처구니없는 역주행을 갈아엎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촛불 시민 여러분, 문익환과 함께 모든 전국의 촛불 시민과 함께 4대강 삽질을 저지른 범죄자들을 하나하나 찾아내 처벌할 때까지 촛불을 드시겠습니까? 28조를 쏟아부은 해외 자원 개발 부정 사건의 범인을 하나하나 찾아내서 모두 처벌할 때까지 문익환과 함께 촛불을 드시겠습니까? 대선 부정의 관계자들을 다 찾아내서 처벌할 때까지 촛불 시민 여러분 모두 다 함께 촛불을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제 모든 출연진과 함께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을 모아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연진 여러분 모두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문익환 목사가 외칩니다. 일어나라 민주주의여, 일어나.